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하나윈 건축사입니다. 오늘 하나윈 건축사무소는 2016년 5월 마지막 주 주일 대만 타이완에서 타이공 항공을 이용해서 인천공항으로 국제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다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설계자의 설계를 하고 또 누군가의 시공자의 도움을 받아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주택, 또 공장, 교육연구시설, 은행, 그리고 호텔, 많은 리조트 이런 공간들은 결국 건축가의 손을 빌어서 디자인이 되어지고 그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시공자는 건물을 짓게 됩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 하늘 위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땅 위에만 현재는 건물이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또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 하늘 위에서 살고 있는 건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자는 건물뿐만 아니라 내가 연구를 하고 또 내가 무언가 생산을 하는 것도 이제는 땅이 아닌 기초가 하늘 위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땅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도 하늘 위에 건물을 지을 때에도 지금 보여지는 바다 위에 건물을 지을 때에도 하나윈 건축사 사무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디자인하고 바다를 디자인하고 땅을 디자인하는 그런 멋진 건축사 사무소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베이에서 인천을 향한 타이 공항 항공 기내에서 김성수 장로였습니다. Making this world beautiful in God's sight.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김성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